교사를 꿈꾸는 광주교대 학생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업을 하고 강의실에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공부만 한다고 해서 교사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교육 여건 개선하라! 광주교대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초등 신규 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인 정부 방침에 항의해 하루 동안 집단 휴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주에서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초등 교사는 70명.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은 사상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도 현실이고 우리가 점점 더 교사를 적게 뽑아야 되는 것도 현실이니까 정부가 원망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정부의 잘못이니까요, 결국에는. 학생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오는 14일 확정되는 최종 선발 인원에서 증원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업해서는 똑같이 왔거든요. 이제 초등 교사에 대한 결국 잘못된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이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